안녕 프로 족발 살리기 시작. 우리 족발 사다 먹고 남아서 간장라면에다가 한번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에 살짝 구워서 보여드릴게요. 먹다 남은 족발 살리기 양념 소스를 할게요. 청양고추 2개, 홍고추 하나, 마늘 3개, 양파는 4분의 1조, 꿀, 간장, 통깨. 마늘 다지고 꼭 족발이 아니고 나는 치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같이 싸먹어도 돼요. 사과도 튀겨가지고 맛있처럼 해서 애들 간식으로 좋아요. 이 소스로 튀겨가지고 버무려 넣어도 맛있어요. 이따가 볶아내고 이걸로 한 입살 넣고 꿀 없으면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넣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수건 좀 날려주시면 완성이에요. 이것은 두께 좀 버려주시고 완성됐습니다. 소스에다가 족발을 부을게요. 이렇게 간장 양념을 묻혀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돌리면 껍질이 바삭바삭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10분으로 하고 중간에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5분 지났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좀 더 놔도 되겠어. 한 3분만 더 돌릴게요. 살리기 완성입니다. 어때요? 맛있어 보여요? 한번 맛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어. 어디서 먹어본 맛인 거 아니야? 이거 파는 맛인데?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족발이 먹다 남은 게 집에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없어도 사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꼭 해서 드셔보세요. 안녕, 크롱. 빠이빠이.